특감을 해주셨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어. 이거 9년 전입니다. 그때 주제가 아마 제 기억으로는 학교혁신 내지는 교육혁신의 버전과 비전, 비전과 버전 이런 제목이었던 걸 기억을 하는데 다시 또 그 화두입니다. 진보교육감 당선되고 지금 14개 지역에서 교육감 활동하고 있긴 하지만 또 여전히 학교에 떠나는 더디기만 하고 혁신학교, 교육혁신 이야기는 많지만 그 길이 정말 갈 만한 길인지 돌아보고 길을 다시 세워야 되는 때가 아닌가 싶습니다. 그 이야기를 길게 해주실 수도 있겠지만 사정상 짧은 시간으로 나누려고 합니다. 힘찬 박수로 신영란 선생님 모시겠습니다. 그 영국의 베질 번스타인이라는 선생님인데 이제 교실뿐만 아니라 우리의 어떤 일상 대화 같은 것들도 다 사회를 반영한다. 교실은 사회의 세포다. 이제 그런 거예요. 그렇죠? 사회가 반영이 되니까. 그래서 옛날에 그 이문열 선생의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다 읽어보셨죠? 네. 주인공이 누구죠, 이분이? 엄석대. 네, 엄석대. 네. 이렇게 아시는 분은 좀 고세되신 거예요. 근데 요즘 애들도 주인공 이름은 모르겠지만 다 알아요. 네. 이게 워낙 중요한 텍스트다 보니까 애들이 다 읽어서 전 세대가 공감하는 그런 텍스트고 난자이가 쏘아올린 자경공 아시죠? 네. 옛날에는 다 이렇게 숨겨놓고 걸리면 정경한테 잡혀가고 그런 세계였지만 지금 민주화가 돼서 수능에 중요한 텍스트라고 저는 알고 있어요. 이제 그게 우리가 그렇게 굉장히 느린 걸음으로 왔지만 또 한 시간을 9년 또 뭐 19년, 29년 이렇게 보면 참 이렇게 눈물겨운 그런 민주화를 일으킨 겁니다. 이 우리들의 일그러진 영웅 엄석대는 이제 그 당시의 사회상을 교실이 반영하고 있잖아요. 그래서 교육과정은 학교에서 배워야 되는 것인데 애들이 오늘날 그러면 뭘 배워야 되나? 또 교실은 사회의 축도인데 교실이 사회와 어떻게 상호작용해야 되나? 뭐 이런 것들이 주요 저의 주제입니다. 최근에 이제 제가 쓴 책인데요. 지난 작년 11월에 나왔는데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이라는 책인데. 고등학교에서 꽤 많이 자요. 중학교에서는 그렇게 많이 자지는 않는데 어쨌든 이렇게 소외된 학생들이 굉장히 많은데 바로 이러한 현상은 좀 더 거시적인 그런 사회를 반영하는 것이다 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거는 이제 저희 집 애가 저도 성북구 살았어요. 얼마 전까지. 그래서 이 동네에서 이제 유치원 다녔을 때 냉장고에 붙어있던 그 유치원 반 애들이에요. 근데 이제 초상권이 있어서 제가 조그맣게 해놨어요. 안 보이시죠? 네. 여기 순곡중학교처럼 순곡중학교 생긴 지가 한 6년 됐나요? 네, 순곡중학교 시설이 굉장히 좋죠. 네, 신설학교인데 이렇게 여긴 초등이 아니라서 그런데 보통 요즘 초등학교 신설학교는 벽 한 면을 비워놔요. 그래서 이제 들어온 애들이 자기가 뭐가 되고 싶은지 또 자기 이미지를 이렇게 타일에다가 그려서 벽을 타일로 이렇게 만들죠. 요즘에 많이 그렇게 해요. 여기에 되고 싶은 제 꿈도 이렇게 쓰기도 하고요. 이렇게 해봤지만 이제 이 중에서 누가 존엄하지 않냐 이렇게 수업 시간에 자는 아이들의 학습권은 어떻게 책임져야 되나 이런 것이 교육의 공공성 관점에서 우리의 고민이 됩니다. 그래서 학교는 이렇게 모두가 존중받아야 되고 존엄하고 소중한 존재다. 그래서 학교가 그런 공간이 되어야 된다는 것이 우리 활동의 이제 원칙입니다. 누군지 보이시나요? 네. 네, 먼로죠? 네, 근데 각각의 셀은 보이시나요? 각각의 셀? 네, 이게 마오예요, 마오쩌뚱. 네, 그래서 여기서는 마오쩌뚱밖에 안 보여요, 이 정도에서는. 멀로가 안 보여요, 전혀. 근데 이제 이 정도 되면은 이제 보이기 시작해서 뒤에서는 잘 보이죠. 이게 이제 한국에서 굉장히 유명한 팝 아트 작품이에요. 김동효 작가라고 유명하신 분인데, 이제 경매, 해외 경매 시장에서 제일 비싸게 팔렸다는 3억 2천인가? 그러니까 이제 상당히 통찰력을 갖고 있고, 그래서 요즘의 미술은 이렇게 막 세밀화라든지 초현실주의처럼 이렇게 잘 그리는 능력도
장르가 있긴 하지만 최근의 미술은 시각 예술로서 뭔가 이 텍스트를 이렇게 반영하는 어떤 철학적인 세계 이런 게 중요해요. 그래서 혹시 자녀분들 중에 미술하겠다 하는 자녀가 있으면 이렇게 그림 그리는 기술 플러스 뭔가 좀 독서와 철학과 예술적 상상력, 탐구 이런 능력이 중요하죠. 이걸 보시면 제가 이제 이 이미지 때문에 이 그림을 보고 뭔가 착안하게 된 것이 이렇게 하나하나 학부모들이 다 그 각자 합리적으로 자기 자식을 위해서 최선을 다한다고 했을 때 실은 그게 뭐 보기 좋은 것인데 사회 전체적으로는 전혀 다른 그림들이 그려져요.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교양 있고 주대 있게 살기가 사실은 쉬운 것은 아니에요. 물론 이제 김동률 작가가 이 그림을 이제 그리고 이제 작가의 어떤 작품 세계와 제가 해석하는 방법은 좀 다를 수는 있어요. 근데 또 상당히 일치하는 점도 있을 거예요. 네, 이제 이게 하나하나 텍스트라면 전체가 모이니까 그 컨텍스트가 되는 거죠. 사회가. 그렇죠. 네, 그래서 우리가 학교에서 자꾸만 학부모의 욕망이 뭐 내 자식 또 뭐 우리 애마 이렇게 자신의 욕망을 애 하나만을 위해서 투사하게 되면 사회 전체의 공공성과 교육이 당초 가야 될 방향을 잃게 만든다는 거예요. 그래서 공공성이 제일 중요합니다. 제가 서울에서 고등학교 학교 운영위원장을 한 4년 정도 했는데 한번 제가 별로 화를 안 내는 성격이에요. 화 안 내게 생기지 않았나요? 근데 한번 화를 낸 적이 있어요. 어떤 학부모님이 우리 애가 공부를 잘 못해서 저는 이런 말을 잘할 자격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렇게 어떻게 그런 말씀을 하시냐. 학교는 오히려 성적이 낮은 학생들한테 더 관심이 있어야 되고 또 그런 부모의 의견이 더 중요하다. 그래서 이게 이제 중산층 그리고 공부를 잘하는 학부모의 입김이 학교장이나 이런 학교 주요 의사결정자한테 전달되는 것은 다수의 말 없는 학부모의 그 의견을 무시하는 것이 될 수 있고요. 또 맞벌이 부부라든지 또 이런 분들은 그 발언권을 행사를 또 못해요.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들은 앞으로 또 그런 말씀을 전혀 하시면 안 돼요. 모든 아이의 권리가 똑같이 중요합니다. 사회변동과 그래서 사회정의 교육이 중요합니다. 혁신교육에서 수저계급론 같은 것들이 나온 이유는 이제 수저계급론, 뭐 금수저 이런 것들은 다 언어죠, 용어. 근데 이제 그 용어라고 하는 텍스트는 그 밑에 이제 컨텍스트가 있기 때문에 분명히 이제 상속이라든지 또 계급의 재생산이나 이런 것이 우리 삶에서 굉장히 중요해졌기 때문에 용어가 나오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그 용어와 어휘의 엄마는 용어를 낳은 엄마는 사실은 그 사회의 변동이에요. 변동과 관련해서 사회의 변동. 그래서 지금 사회 변동은 이제 그 후기 산업 사회가 되면서 좀 고용이 어렵고 고령화 사회나 또 이제 지식 정보 사회의 그런 어떤 장점도 있으면서도 또 이제 인간이 계속 그 지식 정보망에 이렇게 휩쓸려가는 그런 것도 이제 가능성과 위험이 다 있는 것이고. 또 학생들 사이에 그런 학습의 격차가 좀 심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다문화 사회에서 서로 차이를 이해할 수 있는 그런 교육도 중요합니다. 서울은 조금 덜한데요. 지금 뭐 전남이나 이런 그 지방 농업동산어촌 같은 경우에는 초등학교에 다문화 학생이 더 많아요. 수적으로 그런 학교가 꽤 많이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공동체적 삶이 여전히 중요한 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할 수 있는 참여적 시민. 즐거운 교육 상상에 바로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여적 시민이죠. 여러분이 이런 분이시죠? 네. 피곤하시죠? 네. 외롭고 힘들죠. 이런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면서 산다는 것이 쉽지 않아요. 지난번에 종로 고시원에서 불났을 때, 사람들이 이분들이 조금이라도 일용직 노동자들도 많은데 조금이라도 한 푼이라도 아끼겠다고 여기서 이제 여러 가지 감수하고 사시는 건데 이제 여러분들이 여기서 돌아가셨죠. 이런 것들에 대해서 사회가 걱정하고 염려하고 뭐 이런 것이 이제
우리에게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참여적 시민이 왜 중요한지 깨닫게 한다고 볼 수가 있고요. 또 한국 사회가 사실은 산업화와 민주화를 거치면서 굉장히 좋은 사회가 됐어요. 한국 사회가. 뭐 전화기나 자동차나 뭐 이런 고부가가치 산업도 그렇고, 뭐 백색가전도 그렇고, 굉장히 그 산업화, 민주화, 정보화에서 다 상당히 성공을 했습니다. 그렇다 보니까 세계 무역 그 수출 수입량, 세계 10대 교역국이 되고 이러다 보니까 OECD도 그렇고, UN도 그렇고, 한국에 한국에 기대하는 수준이 계속 높아지고 있어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지난번에 제주 난민과 관련해서 사회적 이슈가 이렇게 생겼을 때 우리가 다른 문제는 모르겠는데 이 문제에 대해서는 이렇게 공공의 이익을 옹호하는 사회적 시민들조차 어떻게 대응해야 될지 잘 몰랐거든요. 그만큼 우리가 이런 글로벌 세계 시민 문제에 대해서는 아직 수준이 교양 수준이 좀 낮아서 이 부분도 앞으로 교육에서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사회 변동에 따라서 우리 혁신 교육이 가야 될 방향이 뭘까? 일단 학교에서 일어나는 많은 비교육적인 관행과 소외를 극복할 필요가 있어요. 그 다음에 더 나은 미래에 대해서 상상하고 협력적 공동체가 어떻게 될 수 있을까? 그래서 혁신학교에서 협력 수업하는 것들도 실은 협력 수업이 학생의 수업 참여도를 높이고 또 학습의 성과, 효과에 있어서도 그 장점이 있어서 하는 것이지만 이제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미래 동료 시민으로서 친구들과 이렇게 협력할 수 있는 능력, 이런 것들의 교육이 중요하고요. 또 우리가 원하는 사회가 자유롭고 평등한 사회죠. 그 국민들의 국회의장 격려할 때 우리 저기 자유롭고 평등한 대한민국이라고 정체성을 확실히 해놨죠. 지향해야 될 사회죠. 또 이제 관공서에 가면 지금 그 국정대표가 정의로운 대한민국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사회는 모두가 행복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사회가 무엇인가. 또 부모의 가난이 자식의 삶에 불리하게 되지 않는 사회, 모든 이의 개성이 발휘되고 차이와 다양성을 인정받는 사회, 이렇게 이런 사회를 우리가 추구해야 되죠. 개성과 다양성을 발휘하면 좀 먹고 살기 힘들지 않겠나 해서 자꾸 말리죠. 가까운 대학로 같은 경우도 그 뮤지컬부터 해서 연극, 뭐 그 또 굉장히 다양한 행위 그 예술 분야에서 그 저 낮에 이렇게 뭐라고 그러죠? 저기 그 홍보하고 저녁에 연극하고 그런 청년 예술가들이 많은데 실은 이제 집에서 자식이 그거 한다고 그러면 자꾸 말리죠. 먹고 살기 힘드니까. 근데 사실은 그렇게 그런 예술가들이 우리 삶의 문화적인 지위를 높여주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방탄소년단과 같은 그런 세계적인 가수들도 나오는 것이 거기서부터 밑바탕이 되는 건데 너무 승자독식 사회라 완전한 스타들은 뭐 수십억, 수백억을 벌고 대부분의 99%의 그 예술가들은 굉장히 먹고 살기 힘들고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모든 이의 개성이 발휘될 수 있는 사회는 그 모든 국민의 그 소득이 어느 정도 보장받을 수 있는 그런 사회를 지향해야 된다고 봅니다. 이게 이제 열심히 일한다면 누구나 인간다운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을 보장받아야 되고 그래서 기본소득제도라든지 이런 제도에 대해서 좀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고 또 조세정의라든지 이런 것도 굉장히 중요한 화두입니다. 이거 지금 말씀드린 것이고요. 또 공감하고 서로 도와주려는 그런 이제 일종의 뭐 착한 마음씨죠. 이제 그냥 착한 마음씨와 그냥 마음 착하기만 하면 안 되고 이렇게 어떤 그 정의감과 또 합리성이 높아야죠. 그렇긴 한데 어쨌든 이런 공감 능력이 굉장히 중요하고요. 그 다음에 억압하는 문제에 대해서 그 정의롭게 저항할 수 있는 그런 책임감 있는 시민으로 이루어진 사회. 이런 사회가 이제 우리가 추구해야 될 사회라고 볼 수 있는데요. 그 학부모님들을 잘 모르실 수도 있는데 그 교육학 분야에서 아주 유명한 학자가 폴버그라는 학자가 있어요. 초등학교 때 도덕 배우셨죠? 중학교 때 도덕 배우셨죠? 고등학교는 도덕 배우나요? 윤리 배우나요? 윤리. 네. 왜 그럴까요? 도덕은
해야 된다, 착한 마음씨를 가져라, 규칙을 지켜라, 이렇게 정해진 것을 하게 하고요. 윤리는 인간이 잘 산다고 하는 것은 무엇일까? 이때는 어떻게 판단해야 될까? 인간의 의무와 책임에 대한 아주 수준 높은 사고를 가르쳐요. 윤리는. 그래서 이런 도덕과 윤리의 이런 기본 철학 어떤 교육 방법이나 또 교육 내용이 이런 로렌스 콜버그라는 학자에 의해서 미국 학자에 의해서 이제 성립이 되었습니다. 헌법적 추억, 헌법적 민주주의를 굉장히 중요시 여겨요. 그래서 우리가 헌법에 대한 교육도 중요하고 질서를 잘 지키는 거. 옛날에 이경규의 양심냉장고 그런 거 아시죠? 아무도 없는데 새벽 3시에 질서 지키고 신호 지키고 그런 이경규 냉장고가 콜버그의 도덕성 수준으로는 제일 높은 수준은 아니고 한 4단계 정도예요. 안 볼 때 지키는 거. 4단계도 어렵죠, 그러니까. 그것을 이제 준법정신이라고 하고, 그때 이제 저는 양심냉장고라고 하지 말고 콜버그 4단계 냉장고라고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는데, 이 4단계보다 더 높은 것은 이제 양심적 행동, 그 다음에 이제 헌법과 사회적 기본권에 의한 그 추론. 그래서 어떤 이제 딜레마를 주고 무죄냐 유죄냐 이런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좀 높은 원리에 의해서 그것이 어떤 것이 더 윤리적인가 그 생각이 깊은 사람으로 기르는 것이 이제 콜버그가 생각한 아주 높은 수준의 윤리 교육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깊게 생각해 보는 것이 아주 중요한 이제 교육의 활동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가상적 딜레마라고 해서 이제 제가 오늘 시간이 없어서 충분히 말씀 못 드리고 한번 찾아보세요. 하인즈 딜레마라고 약국에서 이제 부인이 아픈데 약을 훔쳤을 때 어떻게 이제 판결해야 되냐 뭐 이런 것인데, 콜버그 선생은 나중에 이렇게 가상적 딜레마보다는 실제 삶의 딜레마가 중요하다고 했어요. 그래서 학교에서 학생의 자취, 그리고 이제 학생들이 실제 삶에서 겪는 민주주의의 딜레마 문제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는 게 중요하다. 중학교에서 급식을 3학년부터 먹는 학교가 많을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러면 1학년한테는 뭘 가르쳐야 되나? 과연 그게 그게 과연 민주주의로 볼 수 있냐? 자신이 자신의 삶의 일부인 문제에 대해서 직접 토론하고 자취를 하고 이런 것을 굉장히 중요시 여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서울시 교육청에서도 계속 그 뭐 교복 입은 학생부터 해서 학생 자취가 중요하다고 하는데, 이것도 이런 콜버그와 깊은 관련이 있습니다. 뭐 교복 입은 시민 그렇긴 하는데, 교복 뭐 안 입으면 안 되나요, 학생들? 뭐 이런 것들도 뭐 저는 입어야 된다 안 입어야 된다 뭐 유죄냐 무죄냐 그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 입어야 된다면 왜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안 입어야 된다면 왜 안 입어야 된다고 생각하냐, 그 추론 능력이 중요하다는 거예요. 콜버그는 입냐 안 입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지금도 이제 조례에 의해서 고등학교에서 무슨 뭐 대학 몇 명 갔다 그거 지금 못 써붙이게 돼 있죠. 그렇죠? 그것도 조례에 의해서 못 붙이게 하면 안 붙이고, 붙여도 되면 붙이고, 이런 것은 굉장히 낮은 수준이라는 거예요. 그 단위 고등학교에서 교사들 사이에서 이것이 붙이는 게 교육적으로 공교육의 원리에 맞냐 안 맞냐, 붙일 필요가 있냐 없냐, 이것에 대해서 직접 삶의 딜레마에 대해서 토론하고 결정하고 이제 그리고 이제 그런 결정에 도달함에 있어서 어느 정도 높은 교양을 갖고 추론하냐, 그리고 특히 그 추론의 결과가 헌법이라든지 인간의 존엄성이나 또는 사회권적 기본권 이렇게 높은 수준의 원리에 의해서 추론하냐, 이것을 굉장히 콜버그는 중요시 여겼어요. 그래서 앞으로 학교가 또 학부모회에서도 그런 식의 이제 토론이 필요합니다. 애들이 학교할 때 뭐 길에서 매일 만나는 폐지 할머니가 있는데, 영민은 학원에 종종 늦지만 할머니를 도와드리면서 보람을 느끼고 할머니와 많이 친해졌고, 영철이는 보니까 뭐 할머니 도와드려 봤자 이 할머니의 삶에서 크게 달라질 것은 없을 것 같고, 그래서 집에 빨리 가서 청와대에 국민청원을 넣기로 합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영미와 영철이 중에 누가 더 도덕적 수준이 높다고 생각하십니까? 둘 다 높나요? 영미야.
뭐 콜버그 같은 경우는 뭐 영철이가 더 높다고 볼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 이 할머니가 어떤 권리, 사회권적 기본권의 그 사각지대다. 그리고 이 할머니는 왜 국가가 뭐 그 어느 정도의 그런 복지 수준을 마련해 줘야 되는가라고 하는 굉장히 수준 높은 추론을 할 수가 있고요. 영미는 대신에 마음이 따뜻하죠. 착하죠. 지나치지 않고 오히려 더 착하다고 볼 수 있죠. 그래서 이렇게 착한 마음씨와 정의로운 사고, 정의에 대한 사고는 다 이렇게 균형적으로 되어야 합니다. 또 착한 마음씨, 타인과의 어떤 관계와 배려 속에서 자신의 그 삶의 정체성을 찾고 또 삶의 충만함을 찾는 이런 학자들도 물론 있습니다. 공감의 중요성이라고 해서 제가 이제 그 뉴스룸을 보다가 그 원래는 이제 지금 동영상인데 시간이 많이 없어서 동영상 보기 좀 어렵죠. 네. 이제 봐도 됩니다. 봐도 되나요? 그럼 한번 틀어봐 주시겠어요? 네. 그래서 이제 교육에서 정의론이 이제 중요한 이유는 풀어주시면 돼요. 아, 네. 그냥 누르시면 될 텐데. 이거 지금. 아, 이게 저기 동영상하고 연동이 좀 안 됐나 보네요. 그러면 네. 그냥 네, 할 수 없죠, 뭐. 그러니까 이제 이 내용은 뭔가 하면 그 노회찬을 또 아니요 그 어떤 시인 어떤 시인인데 노동시다 시인인데 아무튼 이 그 네네 아니야 송경동 시인은 아니고요 그러니까 이제 콜버그 같은 경우는 이제 지적인 그 정의감이라기보다는 지적인 정의론적 사고, 추론 능력, 헌법재판소에서 판결하듯이 그렇게 모호한 문제에 대해서 그걸 강조했고 나딩스 같은 경우는 누구를 이제 도우면서 돕는 마음이 내가 이제 강자니까 그 뭐 약자를 이제 도와줄 수 있는 것도 마치 자신을 스스로 권력화할 수가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인간 대 인간의 충만한 만남 관계로 이제 해석을 하는데 이 두 가지를 좀 잘 설명할 수 있는 그런 이제 클립이었습니다. 합니다. 시간이 많이 없어서요. 제가 그냥 빨리 정리할게요. 우리가 이제 그 정의론 같은 것을 배울 때 학생들한테 이제 물어봐요. 피자를 가장 공정하게 나누는 방법은 뭐냐 이렇게. 뭘까요? 가장 늦게 먹는 사람한테 나누라고 하는 거예요. 네, 그래서 그러니까 이 사회 정의의 문제는 이제 그런 공공성의 그런 문제인데 규칙은 누가 정하나요? 보통 권력자가 정하고 임금은 시장에서 정하는 것인데 치과의사나 간호사나 청소 노동자나 이런 이제 월급이 노동시장에서 수요와 공급이 만나는 곳에서 결정되기 때문에 사실은 과도한 불평등이나 또 사회의 협동 협력에 기여한 것이 계산되지 않거나. 또 누군가의 존엄이 상실되거나 이런 문제가 있어요. 그래서 시장의 효율성과 헌법의 원리가 서로 절충이 돼야죠. 균형점을 찾아야 됩니다. 그래서 또 그 시장의 중요성이나 효율성을 완전히 무시해도 안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이제 우리가 교육에서 혁신교육에서 굉장히 중요한 방향은 시장의 효율성과 그리고 정치의 중요성. 여기서의 정치는 무슨 뭐 민주당, 자유당 이런 정치가 아니고 그 정치적 행위, 활동에서의 정치적 사고, 헌법적 사고, 민주주의 이런 것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래서 민주주의란 국민이 이제 주인이고 그런 뜻이고 민주니까 주인이 결정한다는 것인데 이 국민이 규칙을 정하는 것이 이제 입헌민주주의라고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일종의 사회계약론에 따르면 그 이제 과거에 이제 사회계약론 나왔을 때 왕들이 굉장히 저기 정했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왕권 신수설 이런 걸 갖고 그런데 사회계약론에서는 이성과 민주주의를 그런 왕과 신을 결부시키는 그런 기존의 사고 패턴으로부터
그걸 이제 깨기 위해서 민주주의, 헌법 이런 것을 중시했거든요. 그래서 지금 우리가 프랑스 혁명 이후에 근대 정치 제도를 받아들여서 한국의 민주주의를 지금 발전시키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 또 산업화, 민주화 이후에 우리 아이들이 살아갈 사회는 굉장히 지금 이제 불안한 사회고, 또 워낙 그 사회 변동이 빨라서 대응이 어려운 사회고,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가야 될 사회는 제가 봤을 때는 확실히 복지국가다. 누구나 열심히 일하면 품위 있는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소득이 그 보장되는 사회로 가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그 부와 자산이 충분히 많은 사람들이 많이 양보를 해야죠. 그러려면 사회 전체적인 지적이고 교양, 지적 수준과 교양 수준이 훨씬 높아져야 되는데, 그러기 위해서 지금 우리 세대가 우리의 그 후속 세대에게 이제 교육을 해야 될 방향이 저는 그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교실은 사회의 세포이고 교육과 사회는 계속 상호작용의 관계가 있어요. 그래서 혁신교육은 단순히 그냥 협력학습이나 그리고 이제 뭐 학생 자치 이런 것도 중요하지만 우리 사회의 민주주의 수준이 고양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또 스카이캐슬에서도 이제 나왔듯이 어떤 그 승자독식 사회라든지 무한 경쟁 이런 것들도 교육의 문제이긴 해도 교육으로는 해결이 안 되고 그 사회의 전반적인 안정도가 높아졌을 때 그게 가능하죠. 전반적인 안정도라는 것은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누구나 그 품위 있는 삶을 살 수 있는 소득과 모든 인간이 존중받을 수 있는 교양과 문화가 높아져야 가능한 거잖아요. 그래서 교실의 변화와 한국 민주주의 발전이 같이 가야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성북의 그런 지역 활동가로서 또 학부모로서 또 시민으로서 대한민국의 국민으로서 세계 시민으로서 공공적 이익을 공공성과 인간의 존엄성을 옹호할 수 있는 참여적 시민으로 활동해 주신 것에 대해서 저도 시민의 한 사람으로서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